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한성기업에서 나온 해물 듬뿍 어묵바라는 제품이고요. 자이언트 사이즈, 상당히 좀 넓적하고 좀 그 큰 사이즈고요. 두께까지 먹게 두꺼운 건 아니죠. 발로 밟은 듯한 느낌, 그냥 어묵바. 물론 그거보다 좀 큰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0g이고요. 실도리곰 연육, 보통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. 원재료명이 들어가 있는 어육 같은 경우 좀 맛이 괜찮은 편이죠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딴 거 넘어가고 한성에서 나왔고 저기 CU에서 1,3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한 1분 정도 데워두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나트륨이 살짝 높은 편이죠. 나트륨이 높고 당류는 뭐 1g 되어 있고 오, 나트륨이 곱하기 2에서 46%네. 이걸 뭐 두 번에 나눠서 먹어. 자,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이 한 40분 넘어간다는 거 감안하시고요. 전자리 데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워갖고 왔는데요. 자, 뜨거. 자, 오. 스틱도 뜨거워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뭐 이렇게 두께는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뭐 그냥 상당히 크기가 좀 큰 편이죠. 큰 편이고 뜨뜻한데 먹어봅시다. 안에 보시다시피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. 뭐 오징어 같은 경우, 뭐 당근, 뭐 그런 것 들은 것 같은데 뭐 실도리곰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건 괜찮은 건 줄 알았더니 먹어보니까 그냥 보통 어생 수준? 조금 밀가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뭐 1,300원짜리 먹으면서 뭐 그냥 고급 어묵을 좀 보기 힘든 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네요. 양 많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좀 많고 가격은 저렴한 편이어서 그냥 출출할 때 한 번쯤 드셔보시는 정도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방 먹네. 이걸 뭐 2회 제공량이라고 그래. 1회 제공량 한 번에 먹고도 얼마 안 되는데 좀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